안녕하세요. 오늘은 캐틀벨 스윙을 할 건데, 보통 이렇게 합니다. 보통. TV에서도 이렇게 하고, 근데 이게 지금 잘못된 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한번 잡아보세요. 한 번만 해볼게요. 시작. 스탑! 이거 뭐예요, 이거? 스쿼트 자세잖아요. 이거는 캐틀벨로 그냥 스쿼트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건 캐틀벨 스윙이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동작 뭐예요? 두 번째 해보세요. 올려보세요. 자, 이거 뭐예요? 자, 요렇게 원판 같은 거 있죠? 잡고. 그거 올려보세요. 이거 뭡니까? 이거 프론트레이즈예요. 근데 이거 어디 운동이야? 어깨 운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하면, 캐틀벨로 스쿼트를 했다가, 레이즈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하체 운동하고 어깨 운동하고 같이 하는 거지. 왜 이거를 굳이 캐틀벨 스윙이라고 이름을 붙였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캐틀벨 스윙 동작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된 건 아니야. 진짜 하체 운동도 되고 어깨 운동도 돼. 근데 이거는 캐틀벨 스윙이라고 설명하기엔 좀 모호해요. 캐틀벨 스윙은 일단은 캐틀벨을 잡을 때 양발 사이에다 넣으시면 돼요. 양발 사이에다 놓고 여기 일자로 된 부분을 여기 엄지발가락 이렇게 놔둬가지고 약간 삼각 형식으로 놔두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옆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건 뭐예요? 무슨 자세죠, 약간? 데드리프트 자세의 식으로 이렇게 빠지시면 돼요. 상체가 들어서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앉는 자세는 아니에요. 이렇게 약간 앞으로 숙이는 자세, 데드리프트 자세를 취해주시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잡는 거죠. 그 상태에서 뒤로 캐트비를 던졌다가 앞으로 오시면은 이게 시계추 운동의 느낌으로 이렇게 움직여지거든요, 팔이. 이 움직여주는 거를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뒤로 빠졌던 엉덩이가 뒤로 빠졌던 게 앞으로 오면서 실제로 세미나 가잖아요.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렇게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거를 탁 치고 그럼 엉덩이 빠지죠? 밀어내는 느낌으로. 그러면 어떻게 뒤에 있는 힘이 앞으로 나오면서 힘이 딱 전달이 되겠죠? 이 힘이 캐틀벨을 밀어주는 거예요. 이 팔이 드는 게 아니고 이 골반 힙 이쪽에 힘이 밀어주면서 팔이 앞으로 이렇게 빨려 나가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게 밀면서 쭉 여기까지만 되는 거지. 이거를 팔을 억지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드는 거는 아닙니다. 뭐 동작 중에 뭐 이렇게까지 들어올리는 동작도 간혹가다 뭐 리복 광고에도 나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캐틀벨 스윙은 이 골반의 힘, 이 힙의 힘으로 나올 수 있는 파워까지만 이 팔이 같이 따라서 움직여주는 게 끝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자격증을 따기 전에는 뭐 다리에도 느낌이 오고 허리에도 느낌이 오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거 세미나 가서 들어보고 연습하고 나니까 어디가 오냐? 여기 힙, 엉덩이하고 허벅지 뒤 이쪽이 자극이 많이 와요, 진짜. 왜냐? 빡! 뒤에서 빡! 찔러주기 때문에. 안 돼! 그리고 지금도 막숨 차는데, 개수를 막 50개, 60개 막 이렇게 캐틀벨 스윙하잖아? 어디에 특별하게 부위에 근육 운동이 되는 것보다는 심폐지구력이 좋아져. 그러니까 몸의 전신을 자극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설명 끝나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만 알면은 진짜 유산소 운동 있잖아요. 집에서 꼭, 이거 훅트레이드 못 뛰잖아요. 캐틀벨 스윙하잖아요? 소음 없이, 바닥 층간소음 없이 진짜 숨 차. 준비해볼게요. 올렸을 때 호흡하시면 돼. 준비, 시작. 네, 지금 보면은